한 주의 시작인 오늘 서쪽 지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시 현재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초미세먼지는 서쪽 지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강원도를 제외한 중서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전라도를 중심으로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으니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대기 정체가 이어지며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계속되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고요.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수요일부터는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겠고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